안녕하십니까. 자유는 학습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지압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 그 다음에 등, 골반, 그 다음에 허벅지, 다리,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까지 아주 전신을 다 마사지 지압해보는 순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돌리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나요? 네, 아까 누르신 곳. 네, 자 아픈 곳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 머리 무게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세워서 자 여기다가 놓고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잡아봐요. 아픈 곳을 찾았어요? 네. 거기가 아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팔자를 크게 그려보세요. 크게 자 천천히 세게 하지 말고 무릎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몸을 이렇게 재워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아픈 곳을 찾아서 풀어준다. 정말 쉬운 지압법이죠. 자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이 종아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놓고 앉으세요. 엉덩이를 깔고 앉아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는 별로 안 아픈가 보네. 네. 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한 바퀴, 반 바퀴만 돌려서 또 앉고, 또, 풀어주고 겨드랑이 뒤쪽으로 여기에 이 온갖 노폐물들이 쌓이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풀어져야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집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한 이 부분 여기에 딱 들어가게 하고 자 여보 아픈 곳을 빨리 찾으세요. 네 여기가 좀 딱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흔들흔들
옆쪽을 이런 쪽은 뭐 잘 하는데 이쪽 담경이 흐르는 이쪽이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풀어주면 되게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여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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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거예요. 시원한가 보다. 장 마사지, 장 깊은 곳을 마사지 해주는 거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 마사지를 해주면 장이 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근육들이, 이 장 속에도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뼈에다 대면 안 되니까 뼈 밑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엎드리세요. 하고 이거를 쭉 그냥 쭉 내리세요. 그래서 체중으로 그냥 쭉 눌러서 아픈 곳이 아프다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마사지를 살살.